이나상 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 K짱이 준비한 이야기는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일본 연예인들이 겪은 실제 공포 실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연예인들이 어떤 기괴한 일들을 겪었을지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 앞에 나오신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일본의 유명한 오아라이 개인인 중에 주니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 개그맨, 그리고 뭐 MC, 그리고 뭐 약간 뭐 가끔씩 이렇게 연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분이 이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로시라는 일본의 또 그 유명한 개그맨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니어 씨가 이 로시가 겪은, 로시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로시가 이제 이 주니어의 후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니어 씨가 직접 얘기하는 듯이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주니어 씨가 자기 후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대신해서 들려드릴게요. 제 후배 중에 로시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이 로시는요, 지금은 도쿄에 살지만 아마 오사카에서 도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언젠가 한번 도쿄에 와서는 형님 밥 한번 사주세요 라고 하길래 제가 일식집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같이 둘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로시 얘가, 형님 저 갑자기 어떤 얘기가 하나 생각나는데 들려드릴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사실 이 로시가 살던 곳이 시골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봄방학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친척 중에 중학교 2학년짜리 사촌형이 있었는데 그 사촌형이랑 산에 가서 죽순 캐는 게 일거였대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엄마가 아 죽순 좀 따와 죽순 좀 따와 라고 맨날 깨우시고 그래서 사촌형이랑 같이 산에 가서 죽순 따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죽순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죽순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대나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침에 따지 않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 아침에 조금 이렇게 자란 걸 따지 않으면 이게 하루 종일 쑥쑥쑥 자라서 엄청 이 성장력이 강한 그런 식물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침에 따지 않으면 이 때를 놓치면 못 딴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엄마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촌형이랑 같이 산에 가서 이렇게 죽순 캐는 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형 오늘도 가자 죽순 캐러 가야지 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짜리 형이랑 죽순을 캐러 산에 갔다고 해요. 그런데 산에 가서 죽순을 이렇게 캐는데 갑자기 이제 아침이라 그런지 아침 새벽 이슬이 뭔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뚝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아씨 뭐 새벽 이슬이 또 떨어지나 보다 라면서 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촌형이 야! 위에 봐봐! 위에!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로시가 사촌이 갑자기 왜 저러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죽순을 캐다가 하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죽순 위에 샐러리맨이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넥타이로 목을 메고 죽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촌형이 최초 발견자잖아. 이제 이 로시라는 사람이랑. 그래갖고 일단은 경찰서에 급하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이 목을 매달고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가지 조사 끝에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 사고사라고 나온 거예요. 자살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고사? 자살이 아니고? 주변을 아무리 조사를 해도 자살이란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고 그 사람 주변 인물들에게 뭐 이렇게 물어봐도 이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고사였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만취한 샐러리맨이 일단 그 대나무 산에 가가지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고 거기다 이렇게 그대로 잠이 이렇게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순에 넥타이가 딱 걸린 거지. 뒷부분에 자다가. 그래서 이 죽순이 쑥쑥쑥 자라가지고 이 남자를 위에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면 에 그런 게 어딨어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알아봤어요. 막 죽순이 뭐 이렇게 빨리 자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죽순이 생장이 굉장히 빠른 식물이래요. 그래갖고 하루에 1m 아니면 160까지 자라는 죽순도 있대요. 하루에 그 실제로 뉴스가 있어요. 120cm까지 자란다라는 뉴스도 있고 어떤 글들을 보면 진짜 빨리 자라는 건 160까지도 자란다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이 죽순이 아침에 캐지 않으면 못 캐는 거야.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남자가 성인 남자면 못해도 160 정도 됐을 텐데 그 죽순이 아무리 자라도 160이라고 하면 그 목 매다면 그 사람이 발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뭘 죽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남자가 만취를 한 상태였어요. 완전 넉다운이 됐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말 목 매달고 죽은 옛날에 그 제가 그 연예인 일본 연예인 얘기하면서도 말했었는데 원래 평균적으로 여러분 목 매달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곳에 목 매달고 많이 죽을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방 문고리에다가 목을 메고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낮게 목을 묶여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남자가 누워서 죽었다가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앉아서 이런 상태에서 이 죽순이 넥타이에 걸려가지고 이 죽순이 계속 자라면서 목이 이렇게 졸린 거지.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높은 곳보다는 120cm 이하의 높이에 자살한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죽순이 자라면서 목이 질식해서 죽은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옛날에는요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은 다음에 그 밑에다가 죽순 이렇게 심어놨대요. 그 사람이 도망을 못 가고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럼 죽순이 이렇게 자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뚫리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 고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로시. 실제로 그 목매단 세일즈맨을 본 사람이 로시고 이 일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쥐니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그 노토스루 하나시라는 오싹한 이야기, 소름 돋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제일 약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실까요?